당신의 전성기 오늘 박정숙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숙입니다. 남아프리카에 사는 바벤바족은요, 범죄를 거의 저지르지 않는 평화로운 부족으로 유명한데요. 어쩌다가 죄 짓는 사람이 생기면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그 죄를 다스린다고 합니다. 부족 사람들이요, 모두 모여서 동그랗게 원을 만들고요, 그 안에 죄 지은 사람을 세워둡니다. 그리고는 부족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그 사람의 장점과 선행을 차례대로 얘기하는 거죠. 더 이상 칭찬할 게 없을 때까지 몇 시간이고 며칠이고 계속 칭찬을 해서요, 스스로가 아주 괜찮은 사람이란 걸 깨닫게 해주는 건데요. 벌 주고 트집 잡고 불평하고 혼내는 것보다 더 멋진 방법은 어쩌면 칭찬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8월 17일 월요일 오늘의 첫 곡 들려드릴게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브라보 마이 라이프. 8월 17일 월요일 당신의 전성기 오늘 첫 곡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브라보 마이 라이프 들으셨습니다. 실수를 하거나 잘못한 사람에게 벌을 주는 대신에 칭찬을 해주는 것,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요. 하지만 정말로 그 사람을 생각한다면 때로는 칭찬이 좋은 그 반성의 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 바벤바족 무서운 것 같아요. 칭찬이 끝날 때까지 계속 세워두면서 칭찬한다는 거 더 무섭지 않을까. 네, 방송 들으시면서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의 문자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샵 0945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나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자, 오늘의 전성기 퀴즈 문제 내드릴게요. 최근 이것을 듣는 것이 수술 후 통증을 줄이고요, 회복을 돕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술뿐만 아니라 그 수술 전에도요, 그리고 수술하는 도중에도 그 환자의 불안과 스트레스를 줄여준다는 건데요. 조금 전에도 들으셨죠? 뭔가를? 네, 이게 뭘까요? 샵 0945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서비스, 여러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0플러스를 위한 라이프 케어 매거진 헤이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는요, 인생 작전 타임 준비되어 있습니다. 권영찬 교수와 함께하니까요, 여러분들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나를 사랑해줘, 한 번 꼭 안아줘.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야. 슬주은 소녀처럼 늘 마음뿐이지만 행복한 순간이야. YTN Radio 당신의 전성기. 전성기 오늘 매일 오전 10시 당신의 전성기 오늘. 취업은 20대만 한다? No! 창업은 젊어야 가능하다? No, no, no! 오늘을 전성기로 사는 여러분을 위한 이 시간, 월요일엔 인생 작전 타임! 이기는 작전을 전수해드리는 인생 작전 타임. 행복 재테크 스타 강사,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상담코칭 심리학과 권영찬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나고 즐거운 월요일이 돼야 될 텐데 말이죠. 네. 이미 그 목소리 들으면 네네네네. 이미 신나요. 힘내셔야 됩니다. 네, 연휴 잘 보내셨어요? 긴 연휴였어요. 근데 저는 연휴 중에도 네. 좀 이렇게 또 관련 방송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가족은 외갓집에 보내고 저 혼자 또 이제 2학기 수업 준비하느라고 바쁘셨구나. 좀 책 좀 많이 읽었습니다. 좋네요. 여름에 책 읽는 거. 그죠? 그만큼 좋은 재테크는 없을 거예요. 사실은 제가 네. 망하지 않는 재테크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네. 자신에게 투자하고 자신의 연봉을 올릴 수 있는 뭔가 자원을 찾는 거거든요. 예. 근데 물론 뭐 책을 읽는다고 당장 뭐 책에서 막 돈이 쏟아져 나오는 건 아닌데 네. 그 책을 읽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동기를 부여하고 그 동기가 또 동기 강화가 돼서 내가 과연 이렇게 살아서 되는가라는 그 질문부터 시작해갖고 네. 나를 좀 살찌우는 재료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그런가요? 권영찬 씨 오늘 약간 더 이렇게
아 뭐랄까 쫀쫀해 보인다. 쫀쫀해 보여요? 네. 어제 라면 먹고 자서 그래. 아니 아니 아주 생기 있어 보인다 말씀이에요. 아 그러니까 네. 정말 자기에 투자하는 사람만큼 네. 의욕이 넘치고 또 재테크가 가능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오늘 아침에도 좀 몸이 살짝 찌뿌둥했는데. 그렇죠. 연휴 끝이. 저는 항상 뭐냐면 아 그래도 쉬었으니까 이 정도인 거다. 대신 이 쉰 마음으로 몸이 찌뿌둥할 수밖에 없지만 나는 다시 한번 일어날 거다라는 마음가짐. 사실은 네. 그 마음가짐도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아마 모든 분들이 오늘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러실 거예요. 좀 오래 쉬었어요. 네. 네, 네. 자, 오늘 좀 재테크가 가능한지 요거 좀 저 여쭤보고 네네네. 싶은 게요. 그 내년부터 만능 통장인 ISA에 가입을 할 수 있다라는 기사를 봤거든요. 우리 또 재테크의 달인 권영찬 교수께서 또 요걸 또 다 체크하셨을 것 같은데. 좀 이런 질문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어려워요. 근데 요즘에는 재테크 네. 전문가나 여러 가지 전문가도 온라인에서 검색이 워낙 잘 돼 있습니다. 네네. 새로운 법률이나 새로운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상품이 나오면요. 기자분들도 쭉 추적을 해 갖고 공부를 하는 그래서 거죠. 그래서 딱 해서 보면 그래서 뭐 ISA 하면 뭐 Individual Savings Account에서 이걸 한국말로 바꾸면은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예요. 어.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네. 기존에는 우리가 뭐 상품을 다 따로따로 투자했잖아요. 뭐 예, 주식 예. 연계형 상품, 뭐 저축 뭐 다 했는데 이거를 좀 더 쉽게 한다면은 그냥 내가 투자한 거를 한 바구니에 다 담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통장에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아. 한 통장보다는 이 내 네. 거를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입니다. 아. 네네. 그래서 가장 특징인 건 뭐냐면요. 네. 예전에는 사실은 손해난 거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혜택을 안 줬어요. 참 예, 예. 신기한 게. 예, 예. 근데 이익 난 데는 꼭 세금을 받았거든요. 아, 그렇네요. 근데 요거는 뭐냐면은 손익을 통합하는 거예요. 왜냐면 종합 관리 계좌다 보니까 네. 좀 더 쉬운 건 뭐냐면 내가 100만 원 손해 봤는데 200만 원 순익이 났다고 할 때 100만 원을 상계해 주니까 아. 거기에서 절세 효과가 좀 나름대로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네요. 네네. 그래서 만능통장이라고 부르나요? 뭐 만능통장이 될 수도 있고요. 네네. 그런데 뭐 여러분들이 아무튼 잘 하셔야 되니까 야. 오늘 방송 끝나시고 한번 네. 검색해 보시고 또 예. 가까운 은행 가서 궁금한 거 물어보셔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야지 궁금하면은 물어봐야지 먹고 싶은 것도 많은 거고 내 머릿속에 지식이 쌓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직접 자기 상황에 맞춰서 그렇죠. 구상을 해야 되니까. 근데 뭐 그 세금 세금 혜택을 준다고 하셨잖아요. 아까 손익 통산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네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서도 뭐 주식형 펀드에 가입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고 판다고 할 때 이미 거기에는 세금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아, 그래서 비과세 상품이었는데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해외 주식 펀드나 ELS라고 주식 연계 상품에 투자하면은 네. 이제 또 순익이 나면은 거기에 대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5년간 투자해서 요게 1년에 2천만 원까지 가능해요. 1년에 2천만 원. 네, 그러니까 5년이면 한 1억 정도 1억까지. 되겠죠. 요거를 네. 계속했는데 첫 해에는 100만 원 손해를 봤어요. 예. 근데 나머지 4년 동안은 매년 100만 원씩 이득을 봤으면 기존에는 400만 원에 대해서 내야 되는데 이제는 100만 원 손해 본 게 있으니까 300만 원. 근데 또 그중에서도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니까 나머지 100만 원에 대해서만 9.9%의 세금을 납부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 항상 아, 왜 손해 본 거는 씨 안 해주고 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좀 꼼꼼한 분들. 근데 그거를 좀 종합 계좌로 하나 만들다 보니까 손해 본 거와 이익 본 거를 해서 200만 원은 무조건 절세를 해준다는 것만 머리에 넣으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아, 요거 가입 자격 따로 있나요? 따로는 없습니다. 근데 예. 예를 들어서 내가 1인 1계좌만 가능하고요.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요번에 돈을 벌기 위해서 또 나라에서 재형 저축이라는 거를 또 그렇죠. 해주는데 내가 만약에 1년에 1000만 원 들고 있어요. 예. 그러면 모든 거에 절세를 해주면 나라는 또 세금을 못 걷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내가 재형저축에 천만 원 가입했으면은 천만 원밖에 여기에는 천만 원밖에 못 한다는 거. 그래서 그걸 좀 보면 잘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겹쳐지는 부분은 안 된다라는 네네네네. 거고요. 혹시 단점이 있다면? 단점은 아까 네. 얘기했던 것처럼 국내형 펀드는 안 되는데 사실 또 해외형 펀드를 투자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실까 생각하는 게 좀 여유 있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네. 단점은 좀 더 솔직히 한다면은 아이 저축할 돈도 없는데 뭐 그래서 저는 좀 더 재형 저축 같은 좀 대중적인 상품이 좀 더 나았습니다. 이건 사실은 조금 베이비 부모 세대에서 네. 목돈이 좀 들어오신 분들을 위한 이런 절세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뭐 네네네. 퇴직금이라든지 그렇죠. 그런 좀 게 여유가 있으신 분들 좀 넣어놓고 예, 자산 운영을 하시란 말씀이군요. 그렇죠. 실제적으로 우리 뭐 40, 60 세대 중에서 여유 있는 자금도 있겠지만서도 네. 사실은 또
뭘 그 받기도 바쁘신 분들이 많잖아요. 아, 그렇죠. 네네네. 아이 오늘 잘 알아봤습니다. 네. ISA. 네. 권현창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즉석에서 여러분의 고민 사연 받겠습니다. 문자 샵 0945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요. 전화번호는요. 02771-0945번으로 거시면 바로 권현창 씨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다고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권현찬 씨 나와 계신데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저는 강서구의 동천동에 사는 60세 유은실입니다.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십니까? 아, 제가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데 나이가 많아서 네. 자격증도 많이 소지하고 있는데 인정을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네네네. 아 그런데 요즘은 100세 시대인데 저는 쭉 일을 하고 싶고 건강도 유지하고 싶고 보람도 찾으면서 네. 여가 생활도 즐겼으면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아 방법을 찾으시는군요. 네. 그럼 혹시 네. 갖고 계신 자격증에 대해서 어떤 네. 게 있는지 좀 소개 좀 해주실까요? 아 자격증이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있고요. 네네네네. 아 제가 보육교사 자격증도 있고. 네. 아 요즘 많이 갖고 있는 노인을 이렇게 케어하는 노인들 케어. 예. 많이 가지고 계시네요. 열심히. 네, 제가 개인적인 자격증까지 하면 한 30개가 넘습니다. 따실 거는 다 따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것만 집중하고 따다 보니까 네. 정작 일자를 구하는 데는 조금 소홀했던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네요. 그렇죠. 네. 공부하시느라 얼마 바쁘셨어요. 근데 우리 유은실 선생님 네. 제가 아까 아유 네. 자격증 딸 거는 다 따셨네니까 막 웃으셨어요. 근데 그 웃으신 목소리가 너무 좋으니까 일단 네. 오늘 기분을 좀 그 톤으로 제가 왜냐면은 청소년 성폭력 상담하신 분이나 소방관 분들을 제가 상담을 해보면요. 네. 이분들이 네. 사실은 남에겐 상담하면서 본인은 워낙 힘든 일을 많이 상담을 하다 보니까 본인들은 즐겁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먼저 우리 유은실 선생님이 조금 인생이 좀 더 밝고 희망차기 위해서는 좀 자주 네. 웃었으면 좋겠는데 아까 그 전원주 씨보다 한 100배 나은 웃음을 한번 한번 보여주시죠. 자, 하나, 둘, 셋. 네. 네. 근데 혹시 한참 보기 좋습니다. 그 네. 결혼해서 혹시 자녀분들은 있으세요? 아니면 혼자 사십니까? 아, 자녀가 이남 일녀입니다. 아, 다 키워서 이제 추가시키셨어요? 아, 하나만 시키고 둘은 아직 네. 남아있어요. 아, 네. 혹시 아이 좋아하십니까? 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네. 저희가 이제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있고 보육교사도 있고 또 네, 노인케어 네. 여러 가지를 했는데 네. 일단은 그 자격증도 중요하지만 또 각 강서구 등촌동에 가면은 강서구에 가면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뭐 사회적인 기관이 다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먼저 그거를 자격증을 이게 장롱 자격증이 있고 네. 활용할 네. 수 있는 자격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다양하게 봉사활동을 먼저 하시면은 그 봉사활동은 사실은 경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자격증만 30개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회복지에 또 보육을 얼마나 했는지도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요즘 네. 또 한 가지 하는 건 요즘에 맞벌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네. 요즘에 친엄마도 시어머니도 잘 안 봐주려고 합니다. 힘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주위에 혹시 보더라도 왜냐면 이렇게 자격증이 30개 있는 분 만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 봉사활동도 하시면서 주위에 아이들 케어해주는 거 있잖아요. 아, 돌봄만 네. 하더라도 사실은 몇 개만 하더라도 만만치 않은 비용을 받고 있거든요. 비싸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것 쪽으로도 확인해 보시고 나는 정말 네. 대인관계에서 그러는 게 좀 소극적이요라면 일단은 각 구청이나 동사무소를 발로 뛰어다니셔야 됩니다. 네. 아니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있어요. 네네네네. 봉사활동하니까 어떤 게 좋으신가요? 저 마음도 오히려 뿌듯해지고 네네. 보람이 느껴져요. 네네네. 요즘은 독거노인도 많이 계셔서 네네네. 자식은 있지만 자식들이 돌보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자살 지킴이도 하고 있고 네. 나 노인 케어도 하고 있고 네.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너무 자격이 여러 가지가 네. 있으시니까 선택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중에 진짜 네. 제일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시고 그러죠. 예, 집중하셔야 돼요. 자격증 30개를 놓으시고 내가 제일 자신 있고 빨리 용돈 할 수 있는 거를 네. 한 5개를 선택하셔서 그쪽으로 한번 밀어보십시오. 네. 예. 그래야겠죠. 기분 업하셔야 됩니다. 네. 자, 웃어봅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네. 네, 오늘 전화 웃음 치료사 자격증도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웃음 치료 자격증 있는 분이 자꾸 웃으셔야죠. 아, 네. 그죠? 네, 네. 네.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준비한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힘내십시오. 네. 아, 목소리가 끝에 힘 찾으셨네요. 바로 그게 시작이에요. 네.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는데 어떤 분들은 못하는 걸 자꾸 이렇게 회복하려고 했는데 그러지 그렇죠. 마시고 잘하는 것만 자꾸 바라봐 주세요. 네, 네, 그렇네요.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어우, 냄새. 분명 빨았는데. 어우, 빨아도 잘 안 빠지는 남자의 땀 냄새를 위해 다우니 섬유 데오드라이저. 세탁할 때 넣어주면 와. 내 남자와 우리 가족을 위한 상쾌 빨래 새로 나온 다우니 섬유 데오드라이저 섬유 유연제와 함께 쓰세요. 안녕하세요. 유플러스 모델 보아입니다. 최신 영화 미드부터 인터넷 강의와 맛집까지 보고 싶은 비디오를 검색하면 카테고리별로 보기 쉽게 정리해주는 국내 최초 LTE 비디오 포털. 이제 보고 싶은 비디오 마음껏 즐기세요. 유플러스 LTE 1881년 초연 당시 음악에서 악취가 난다는 혹평을 들은 이 곡 천재를 향한 질투였을까요? 러시아 작곡가 차이콥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입니다. 대한항공 러시아 4개 도시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엄마라는 도전이라는 헌신이라는 이름의 흉터 때론 자랑스럽지만 달라졌으면 하는 여자 마음 더마틱스 울트라로 흉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CPX 성분이 흉터를 흐리고 부드럽고 매끈하게 흉터 전문 더마틱스 울트라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사는 게 뭐라고 대단한 거라고 우리가 뭐라고 기쁨이 된다고 와, 왜 이렇게 잘 넘어가? 우리가 모였으니까! 화이트! 왜? 코웨이 모든 침대는 상당히 분리될까? 침대는 몸에 닿는 부분부터 오염되잖아. 아하. 더러운 상단을 분리해 언제든 새 터퍼로 그리고 전문가의 관리까지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침대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1588-5200 당신의 전성기 오늘 함께 해주시는 분들을 위한 선물 있습니다. 유해 화학 성분제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세탁 포제로 컬러로 아름다움과 건강 그리고 힐링을 책임지는 피부 관리점 스파더웰에서 12만원 상당의 컬러백 트리트먼트 탈모 관리의 명가 아미치 0.3에서 탈모 예방 홈케어 세트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10만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유러피안 스타일의 감성 플라워 압구정 이니스 플라워에서 10만원 상당의 꽃바구니 드리겠습니다. 자, 1부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 이어가겠습니다. 20살 때? 밤새 놀고도 다음날 말짱했는데 지금은 밤새 놀면 다음날 죽죠. 대학 때죠. 좋다는 남자들이 줄 섰을 때. 여러분의 전성기는 언제였나요? 놓쳐버린 전성기를 되찾아드립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당신의 전성기 오늘 2부 시작합니다. 월요일 인생 작전 타임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상담코칭심리학과 권영찬 교수와 함께합니다. 자, 두 번째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디 사시는 누구세요? 네, 저는 청량리동에 사는 57대 김영식이라고 합니다. 네, 선생님.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아, 저는 지금 현재 경제연예 종사하고 있습니다. 네네. 아, 옛날이나 지금이나 경비원들이 조금 하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좀 못 배우고 나이든 사람들이 이 일에 종사했지만
지금은 많이 변했습니다. 아, 그럼요. 예, 예. 그래서 요즘에는 많은 배운 사람들이 근무를 하고요. 또 군산계 출신자들 그리고 대기업에서 일을 하다가 정년 퇴직을 하고 새롭게 일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직업에는 기천이 없다고 하지만 그럼요, 네. 예, 요즘에 일하는 분들은 매너와 에티켓이 있어서 생활에게는 좋습니다. 네네네. 예, 50이 훌쩍 넘어 서비스를 한다는 것이 참 보기 좋은 직업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일에 종사하고 또 출근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생겨 조금은 뿌듯하네요. 네네. 근데 문제가 있으세요? 예, 또 문제는 있는데.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예, 예. 힘든 경우가 밤을 새는 경우가 좀 잦아요. 네, 저 이틀에 그렇죠. 한 번씩. 예, 예. 예. 그리고 일을 24시간 거의 해야 하니까 조금은 체력적으로 무리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네, 네. 그렇죠. 조금 더 재미있고 체력적으로 무리가 안 가고 좀 더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 중에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생각 중에 좀 전화를 주신 거군요. 그렇죠. 네. 우리 선생님은 혹시 다른 직장 생활은 어떤 쪽을 하셨는지 좀 소개를 해줄 수 있나요? 아니면은 아, 저는 뭐 대기업도 다녔고 광고, 네. 홍보. 네, 네, 네. 그리고 사진에 종사를 했어요. 아, 다양한 일을 하셨군요. 네네. 네. 우리가 근데 첫 번째로 아까도 장점을 얘기했는데 제일 지금 이제 그 관리 일을 하시면서 제일 좋은 점은 어떤 좀 장점이 있을까요? 나이가 드니까요. 네네네네.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배려하고 할 수 있다는 것이 네네네. 이 경비업에서 서비스하니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러면 또 제일 좀 힘든 거는 아까 뭐 체력적인 겁니까? 아니면 또 사람을 대하는 겁니까? 물론 사람을 대해서 합의를 좀 받기는 봤는데 그런 걸 이겨낼 수가 있는데 네네네. 좀 잠을 좀 부족하다는 게 반복해서 건강적인 요인. 생활하다 보니까 그런 게 좀 피곤함을 좀 느끼긴 하죠. 그래서 지금 다른 직장을 가야 되나 아니면 요거를 좀 더 계속 유지해야 되나 그렇게 고민하시는 거죠. 약간의 생각은 있는데. 네네네. 그 매료를 느끼니까 사람은 좀 서비스를 더 해보고. 네네. 그 사람들 관계에서 유대 관계를 많이 갖는 게 또 경제업이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이 직업이 선생님 좋으신 거예요, 김영식 선생님. 대신 좀 어렵다. 저는 오히려 좀 체력 관리가 필요할 것 같다고 느끼시잖아요. 근데 이거를 코칭적으로 다가가면은 나는 체력이 힘들어서 이 일을 바꿔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아까 긍정적인 부분만 보면요. 아 내가 몸이 좀 더 체력을 좀 가꿔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선생님이 운동을 조금 더해서 왜냐하면 지금 이 경비 관리에 그래도 좀 매력을 느끼시잖아요. 그렇죠. 아 이거는 나한테 운동을 좀 더 하라는 얘기구나 해서 좀 몸 관리를 좀 더 하는 것도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예, 예. 그래서 요즘에 취미가 하나 생겼어요. 어떤 겁니까? 노래를 들으니까 많아서 청량이 들더라고요. 노래 들으시는 거예요? 예, 예. 네, 대신 노래만 들으시지 마시고요. 그 아파트 관리실에 뭐 이렇게 철봉 같은 거 있으면 운동도 좀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아, 그거를 제가 또 쉬는 날 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노래 잘 하실까요? 네, 노래 한번 하시면 해보시겠어요? 안동역에서 접습니다. 네, 자. 하나, 둘, 셋, 넷. 아유. 자, 하나, 둘, 셋, 넷. 예. 아, 이거 갑자기 나오니까 안 됩니다. 네. 하겠습니다. 네, 태진 선생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 선생님. 예, 예. 지금 톤도 너무 좋으신데요. 네. 좀 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내가 목소리를 한 톤 높이면 내 기분도 한 업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네네. 아 나는 정말 잘할 수 있다 라고 한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할 수 있습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네. 아니 그냥 고민이 되셔서 그러신 것 같은데 진짜 지금 연세도 젊으시니까요. 운동을 열심히 하셔서 예 건강도 찾으시고 몸짱도 되시고. 왜 젊다라고 하면은 지금 저희 애청자가 이제 50, 60, 70 애청자가 많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일 저기 지금 막내 나이에서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네. 화이팅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온 사연 네. 하나 만나볼게요. 평택 소사동에 사시는 오길수님의 사연입니다. 저는요, 냉면집 주방에서 20년을 일했습니다. 이제 소상공인 대출을 받아서 냉면집을 창업해보려고 하는데요. 대출 비용이 어느 정도 돼야 안정적인 창업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대출을 받아서 냉면집을 여신대요. 대출은 한 30% 정도면 좀 좋을 것 같고요. 30%. 50%까지도 괜찮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네네. 이게 얼마나 자리가 좋고 내가 실력이 될 수 있는지가 사실은 또 중요한 거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2002년도에 뭐 주식회사 현우정보통신을 창업하고 네. 처음에 시방 프랜차이즈를 할 때 저도 저는 거의 80% 대출을 꼈거든요. 대신 뭐냐면은 이게 대출이 몇 퍼센트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벌어서 갖고 벌어서 갚으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때도 방송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생활비는 방송으로 썼거든요.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생활비를 이걸로 충당할 수 있는지를 먼저 한번 생각하시고 네네. 이자를 얼마나 낼 수 있고 월수입이 얼마인지를 한번 여러 가지 냉면집을 꼼꼼히 돌아다녀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냉면과 수육을 보통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수익이 얼마고 내가 생활비가 얼마 필요하다라면은 그래서 사실은 대출이 얼마가 중요한 것보다는 내가 얼마나 잘할 수 있고 월 수입이 날 수 있고 아니 뭐 저 같은 경우에도 80% 대출 주도 3년 만에 다 갚았거든요. 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선생님이 먼저 규모를 보시고 월 얼마를 벌 수 있고 내가 생활비는 얼마가 필요할지 이자는 얼마가 나갈지를 꼼꼼히 먼저 생각해 보시고 계산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네. 네. 아니 그런데요. 대출이 한 30%면 된다고 네. 하셨잖아요. 사실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긴 좋죠. 좋죠. 근데 반대로 이분은 굉장히 좋은 게요. 네. 그 냉면집 주방에서 20년 일하셨으니까 네. 사실 주방장 비용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신 이제 또 이게 큰 장점입니다. 예. 근데 제가 좀 부탁드리는 거는 네. 주방에서만 20년을 하셨기 때문에 아. 또 홀 서비스에 대한 거를 조금 더 알아보시고 본인이 좀 해보신 다음에 창업해도 늦지 않다라는 거. 아. 왜냐하면 주방에서는 정말 맛있는 냉면만 뽑아내시는 그치. 하는 걸 셰프거든요. 근데 예. 이게 또 맛있는 냉면을 뽑아내는 거. 보다 중요한 게 손님한테 한번 드셔보세요. 하고 그 맛을 또 알아가는 것도 그럼 사실은 마케팅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좀 배워가셔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네네. 다른 데서 네. 이 주방일 외에 다른 걸 좀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렇죠? 예 안정적으로 창업을 하시는 게 좋다.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마케팅은 벤치 마케팅이라고요. 벤치 마케팅. 본인이 네. 여러 영 냉면집 아실 거예요. 잘 되시는 네. 거 이 정도면 그럼 거기를 세네 군데에서 몇 번을 가보시고 냉면 드셔보시고 그 서비스를 체크포인트를 만들어서 10개, 10개명을 만드세요. 10개명. 창업 10개명. 네. 창업 10개명. 네. 이렇게 이렇게 이러니까 성공하더라. 이거는 꼭 해야겠더라. 이런 건 네. 주의해야겠더라. 이런 건 네. 내가 부족하더라라는 거. 아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로 도착한 짧은 고민들 네. 만나보도록 할게요. 문자를 보니까 오늘 근데 전성기 퀴즈가 어려웠는지 정답이 많이 안 오고 있어요. 이걸 들으면 통증 스트레스가 감소되고요. 불안감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좀 전에 어떤 분이 부르셨죠? 아~ 이것의 종류는 클래식, 대중가요, 국악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답 두 글자인데요.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3369님이 이런 고민하시고 계시네요. 네. 저는 올해 74살입니다. 수화교육 자격증을 따서 노후 봉사를 하고 싶은데요. 네. 자격 수료 후 활동할 수 있는 채용처가 있을까요? 제가 예. 좀 보니까요. 네. 공익수화통역센터가 구마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중요한 거는 수화교육 자격증을 따서 노후봉사를 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뭐 종교단체, 교회나 천주교 아니면 사찰 같은 경우에서도 네. 사실은 이 수화통역사가 없어갖고 이 청각장애인분들이 말씀 못 듣는군요. 못 들어서 못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아.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알아보신다라면 정말 이 사회에 필요한 도움이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항상 아들러라는 심리학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건 뭐냐면 타 존중이거든요. 타존중. 남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이타적. 있고 그렇죠. 예. 그런 거니까 제가 볼 때는 각 구를 보시고 또 종교단체 많은 곳을 알아보시면 참 쉽게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 사실 저도 이 수화교육 자격증 가지고 네. 일하시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그 전체 큰 행사 같은 거 할 때 네. 그런 데 가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왜냐면 그리고 NGO들은 돈이 많지 않아요.
많으니까. 뭐 방송에서 할 때 그 네. 수화하신 분들 많이 봤는데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각 구의 행사할 때는요. 네. 이런 분들이 한 분 나오시면 구의 이미지도 좋아집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내년 선거철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이런 거는 꼭 우리 사회에 필요한 서비스거든요. 아, 선거철에 또. 네, 왜냐면 그런 것도 네. 다 얘기하고 예. 왜냐면 그래서 각 구에서는 이런 분들을 좀 저소득이어도 좋아요. 근데 뭐 이르신이신 넘으신 어르신이 사실은 돈 많이 버는 것도 노후봉사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좀 가서 차비 플러스 알파 네. 인건비가 좀 지어주면 되니까 예, 예. 요거는 직접 개발을 상품을 개발하셔도 될 것 아, 같아요. 좋습니다. 네. 공익수화통역센터가 구마다 있다고 하니까 네. 우리 3369님 이렇게 적극적으로 문자 보내시는 거니까 꼭 찾으실 그렇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지금 7학년 사바진인데 네. 응원해드립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자, 인생작전타임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어떠셨어요? 예. 항상 저는 이곳에 보면 야 젊은 사람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네. 우리 50, 60세대들도 굉장히 열심히 사시는구나. 지금 7학년 4반 어르신 같은 경우에도 수화를 배우고 봉사하고 싶다고 하잖아요. 네. 오늘도 한 수 배워가고 대신 네. 여러분들 한 톤을 높이시고 한번 웃잖아요. 내 인생이 즐거워지고 내 행복 지수가 10점이 올라간다는 거 꼭 명심하십시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술 좋아하죠? 오래됐죠? 20년 넘었죠? 저는 뭐 맥주 좋아하죠? 그냥 맥주가 좋더라고요. 소주는 좀 힘들고 기분 좋을 때, 기분 나쁠 때 둘 다. 아, 술 안 먹습니다. 아, 안 드세요? 네, 나는 그 어릴 때부터 술 안 먹었어요. 조금 즐겨요. 운동 끝나고요. 발전날 때. 저는 막걸리 많이 먹어요. 먹고 나면은 이제 배가 부르고 허기가 달래지잖아요. 그리고 다른 거 보다가 그렇게 많이 안 취하고 먹어도. 술 좋아하세요? 네. 가끔 한 잔씩 먹어요. 어떨 때 비가 오거나 이럴 때. 그냥 비가 오거나 이러면은 부침개에 막걸리 한 잔. 네, 호탕하게 웃으시네요. 자, 중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오늘의 중심, 이번 주 주제는 술이고요. 오늘은 좋아하는 술에 대한 여러분의 얘기 들어봤습니다. 아, 가끔 친구나 가족, 그리고 사랑하는 동료들이랑 마신 한 잔. 아, 관계도 돈독하게 해주고요. 또 삶을 그것만큼 풍요롭게 해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도 과음은 만병의 근원이라는 거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어리는 모습 그리운 그 얼굴을 술잔에 담네. 10세대의 진화, 글로벌 판매 1600만 대의 놀라운 기록이 당신의 현재가 된다. 마침내 지금까지의 임팔라보다 더 찬란한 임팔라. 2015년 8월 가장 찬란한 준대형 세단이 온다. 임팔라 Chevrolet Find New Roads. 임팔라 사전 계약 실시. 기아차 기특한 고객 케어 탄생. 사장님, 빅뉴스요. 응? 기아 자동차 개인 사업자 구매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1년간 이자만 내고 부담 없이, 또 사장님 자금 상황에 맞춰 할부금 상환 조정도 가능하대요. 이야, 참 기특한 케어네. 최대 2회 자유형 할부 이용 시 홈페이지 참조. 기아 자동차. 높게, 더 높게. 모두가 세상의 높이에 도전할 때 높게, 더 높게. 한양은 행복의 높이에 도전합니다. 사람의 행복보다 더 높여야 할 것은 없기에. 건설 행복이 되다. 한양 포르쉐 모터스포츠. 이것은 모든 포르쉐의 기원이며 모든 아이디어의 시작이며 스포츠카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는 끝없는 영감의 원천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포르쉐가 스포츠카인 이유입니다. Every Porsche Sports Car. 고덕 산업단지와 개통 예정인 KTX 지재역의 비전은 함께 누리고 새롭게 들어설 대형 복합 쇼핑몰을 앞에서 즐기는 이 편한 세상이 찾아옵니다. 미래가 빛나는 평택, 그 위에 빛나는 생활까지 이 편한 세상 평택 용이. 8월 오픈 예정 1544-3033 대림. 안녕하세요. 유플러스 모델 보아입니다. 최신 영화, 미드부터 인터넷 강의와 맛집까지 보고 싶은 비디오를 검색하면 카테고리별로 보기 쉽게 정리해주는 국내 최초 LTE 비디오 포털.
이제 보고 싶은 비디오 마음껏 즐기세요. 당신의 새 협주곡은 큰 성공을 거둘 것입니다. 의사의 최면 치료는 좌절한 작곡가에게 힘을 주었고 그렇게 탄생한 이 곡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입니다. 대한항공 러시아 4개 도시 운항 Korean Air. 왜 이렇게 잘 넘어가? 우리가 몰랐으니까! 하이트! 왜? 코웨이 모든 침대는 상당히 분리될까? 침대는 몸에 닿는 부분부터 오염되잖아. 아하. 더러운 상단을 분리해 언제든 새 터퍼로 그리고 전문가의 관리까지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침대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1588-5200 코일 형태의 모기향 한 개를 태우면요. 담배 22개 피 분량의 포름알데히드와 56개 피에 해당하는 미세먼지가 방출된다고 합니다. 이야, 정말 많네요. 매트형, 액체형 전자모기향도요. 인체에 해로운 건 마찬가지라고 하는데요. 모기향을 사용할 때는요. 밀폐된 공간을 피하고 반드시 환기를 잘 시켜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기들 키우는 데께서는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자, 오늘의 전성기 퀴즈 정답은 음악이었습니다. 예, 오늘 5088님, 4033님께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마지막 곡은요. 무한궤도의 그대에게 들려드릴게요. 자, 이 프로그램은요. 라이나 생명과 함께했고요. 저는 내일 오전 10시 1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오늘이 가장 좋은 날입니다.